일단 청룡영화상 받을 때 제가 눈이 부시게를 한참 촬영 중이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쉼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작품들을 계속 만나게 됐는데, 일단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은 많은 분들께도 또 좋은 메시지와 영감을 드린 작품이지만 저한테도 출연한 작품 이상으로 오래도록 마음속에 그때 혜자 선생님의 나레이션이 기억될 만큼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었었고요. 그 뒤에 봄밤이란 작품은 사실 제가 지금 제 나이대에 할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제 나름의 그 봄밤의 이정이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청룡영화상 이후로 뭔가 그냥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봄밤 끝나고 잠깐의 쉼이 있었지만 그냥 작품으로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찾아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지금도 영화 촬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커다란 뭔가 배우로서의 목표나 꿈이라기보다는 그때 상을 받고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 제가 어떤 작품 안에서 뭔가 역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번에는 뭔가 이 부분이 좀 새로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계속 도전해 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.